안녕하세요, 브리즈입니다. 아침은 달인질과 함께 시작하세요. 이게 오늘 입을 옷이고요. 준비를 마치고 나갔는데 호텔 앞이 분위기가 우왕.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이나타운까지 걸어왔어요. 예. 짐을 잘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호텔에서 수영하려니까 수영복이 없더라고요. 하나 사야겠어요. 여기가 약간 옛날 한국 지하철에 있는 지하상가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싼 게 이것저것 되게 많았어요. 정말 싼 마인 비키니를 하나 사고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차이나타운이니까 중국 음식을 먹어야겠죠? 뭐든지 잘 먹는 남친이지만 그래도 중국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추천을 좀 해줬어요. 남자친구께 먼저 나왔네요. 표정을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은가 봐요. 사장님, 제 것도 빨리 주시지요. 배가 고픕니다. 결국 참지 못해 한 입 달랬어요. 솔직히 조금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었어요. 길기만 한데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 이제 드디어 내 음식이 나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남친이 자꾸 카메라를 가지고 만지작. 그치만 그걸 신경 쓰기엔 너무 배고파서 일단 먹는 걸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카메라를 만지냐고 물었더니 먹방은 승부를 보여줘야 된다고 무슨 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에 그냥 그러련 합니다. 너무 배고팠다 먹으니까 반도 못 먹었는데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남친은 꽤 많이 먹었네요. 제가 평소처럼 못 먹었다고 한국말로 어떻게 했냐고 묻길래 조금 어눌하지만 꽤 잘하네요. 물 한 잔으로 입가심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It's so beautiful. But the most beautiful thing is this. 뭔지는 모르고 마냥 해맑 같던 내가 부끄럽네요. 이제 야경을 보러 달링하버로 걸어가려는데 시드니라는 녀석 어딜 가나 너무 이뻐서 사진 찍는 데만 거의 1시간을 쓴 것 같아요.
어머, 이 분수 어떡해. 이것만큼은 어린이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친이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가운데에 들어가서 포즈를 잡는데 남자친구가 다 찍었다는 표시를 주지 않아서 그냥 소포즈를 취해봤어요. 이쯤이면 됐겠지? 다시 올라옵니다. 어린이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승객들이 강가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니 스웨덴에서 온 공연 마술사가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보고 갈게요. 오, 오 신기. 어떻게 하는 거지? 공을 잘 갖고 놀긴 하네요. 우왕.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